네, 이어서 이제 벚꽃 필 무렵 A 파트라고 하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 마디 요만큼 보시게 되면 우리 아까 앞에 인트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났죠? 그래서 바레를 만든 상태를 유지해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, 3, 4, 5로 손을 4개 맞춰놓고 자, 그 다음에 지금 2, 3, 4, 5를 맞췄기 때문에 여긴 자연적으로 3번 손가락이 가고 2번 손가락, 1번 손가락을 또 맞춰서 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네, 저는 요 손가락이 좀 힘들어서 여기 3을 이렇게 가는 게 좋더라고요. 혹은 이렇게 가셔도 돼요. 사람마다 편한 손가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보시고요. 자, 여기는 순간적으로 이 동네에서 7로 점프를 해줍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엄지가 6번, 그리고 1번 손가락이 3번 손가락을 3번 줄을 치신 다음에 엄지가 다시 4번 쳐주시면 좋아요. 이런 식으로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연주를 해도 되고, 안 해도 되고, 아니면 미세하게 작은 소리만 들리게끔. 네, 작은 소리만 들리게끔 연주를 하는데, 저는 대부분 그냥 안 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지금 7, 7을 발에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이어서, 이렇게 연주가 되실 수 있게. 자, 그 다음에 여기 마디 보게 되면 3하고 7. 당연히 3이 1번 손가락, 7이 새끼손가락으로 해야겠죠? 엄지가 6에서 4로 도와줘서.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빨리 와서 7을 1번 손가락, 혹은 얘네를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. 2번, 3번. 2번, 3번, 1, 3, 1, 3으로. 이런 느낌으로. 그 다음에, 이제 여기 마디 설명해야죠. 여기는 발에 2 잡아놓고, 이렇게 연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2, 3, 4호로 손 맞추고 발에 잡고 당연히 4는 이런 식으로 손 모양 살펴봤고요. 이제 다음 줄 가볼게요. 네, 이제 여기인데요.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이제 방금 이렇게 끝났죠. 자, 그럼 내 손이 2, 3, 4, 5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 3은 당연히 2, 3, 4, 5니까 2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4개 한 거예요. 그다음에 얘를 1번 손가락 바꾸지 말고 3에서 2로 떨어질 거예요. 그다음에 엄지 아니 1번 손가락이 위에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되셨죠? 여기 지금 연주한 겁니다. 여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천천히. 자, 그 다음 지금 둘둘을 잡고 있는데 여기 또 둘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그대로 한 칸씩 내려가서 여기 두 개만 치면 제 생각에 요거는 빼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딱 이런 느낌.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4는 3번 써주고요. 자, 여기는 B마이너 모양 넣어줘도 발에로 해도 괜찮고 그냥 1, 2, 3 손가락 3개로 이런 느낌으로 연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생략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
여기 마디 살펴보면 1번 1프렛 맞춰놓고 엄지는 6에서 4도 도와줘야 되네요. 네, 자 여기까지는 하고 3은 3번 손가락으로, 2는 1번, 그리고 마지막 여기 2는 2번, 이런 식으로 여기를 맞출 거예요. 네. 자 그럼 여기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면 네, 한 번만 더 이런 느낌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순간적으로 내가 앞에 지금 상황이 손 상황이 어때요? 요거 요거 요거가 지금 이런 모양인데 요거랑 요거는 똑같네요. 그리고 2가 생겼고 3이 그대로네요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요 녀석만 착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. A sus4 같은 코드로 이런 느낌인 거죠. 여기가 요 모양, 여기는 엄지가 5번 그리고 4번,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 두 손가락이 내려가야겠어요.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어서 B 파트도 설명드릴게요.